탈모와 피부 노화,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떨리는 마음과 함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두피 정밀 검사가 시작됐는데요. 과연 현재 효심 씨의 두피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? 정상인에 비해 뿌리가 듬성듬성한데요. 이미 모근이 망가져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. 혹시 예전에 뭐 머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여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왜냐하면은 운동을 하면은 이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묶고 이제 모자를 쓰거든요.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견인성 탈모라고 해서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모양 이렇게 당겨지는 힘줘서 당기는 머리를 오랫동안 하시면 머리카락들이 좀 많이 빠져서 생기는 탈모도 있을 수 있어요. 운동 강사인 효심 씨의 한 가지 버릇, 항상 머리를 묶는 건데요. 심각한 탈모,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? 탈모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체내 콜라겐 부족인데요. 콜라겐을 채우면 탈모 예방이 가능합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노화로 인한 탈모는 모낭세포 내에 콜라겐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. 우리 몸에서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부위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심각한 경우에는 심근경색과 뇌경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